저는 아버지와 헤어졌습니다. 그리고 평생 다신 만나지 않길 바랐습니다. 제게 아버지는 남보다 못한 존재였으니까요. 어린 저를 걸핏하면 때렸고 중학교에도 보내지 않았습니다. 아버지의 폭력을 견디지 못한 어머니는 집을 나간 후 돌아오지 않았고 저 역시 15살에 가출해서 아버지와의 연을 끊고 살았습니다.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 아버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. 수림아, 수림아 애비다. 애비야, 야 이렇게 30년 만에 내 딸을 보니까 너무 기쁘구나, 수림아. 누구세요? 난 당신 같은 아버지 둔 적 없어요. 이거 왜 이러니, 수림아. 내가 널 찾으려고 전국을 정말 이잡듯이 뒤졌다. 30년 만에 이렇게 만났는데 이게 뭐 애비한테 할 소리냐? 어머니랑 나를 그렇게 때려놓고는, 어? 대체 이제 와서 찾아온 이유가 뭐예요? 너 그거 알지? 원래 자식한테는 응? 부모를 부양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야. 넌 여태 그거 안 하고 살았으니까 너 요즘에 좀 살만한 모양이던데. 아이고 아이고. 부양료로 뭐 큰 돈 아니다. 3천만 원만. 그냥 바로 좀 줘라. 3천만 원 왜 이름이에요? 에? 아버지는 날 부양하지 않았잖아요. 내가 왜요? 미쳤어요? 어릴 때 학대하고 학교도 제대로 안 보내줬던 아버지에게 부양료를 드려야 하는 건가요? 제가 못되게 한 건 아니죠? 나쁜 아버지네요. 아버지도 나쁘죠? 네, 이거는 정말 학대까지 하고 30년 만에 부수 찾아와가지고 부양료를 내라? 네, 학대받은 딸에게 아버지 부양료를 내야 될까요? 의무가 없답니다. 없다. 부양할 의무가 없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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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거 한번 이 사건 구체적으로 좀 들어보죠. 예, 네. 이 아버지는 폭력이 굉장히 심해서 예. 부인만 때리는 게 아니라 어린 딸을 때렸는데 어느 정도 때렸냐면 이가 부러질 정도. 아이를요? 대부분 폭행을 하도 또 학교 공부도 시켜주고 공부도 안 하고 중학교조차 보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. 그런데 이제 30년이 지나서 나타나서 3천만 원 못 주겠으면 월 50만, 60만씩 내달라 이렇게 주장한 사건입니다. 이게 상습적 학대라는 게 남 얘기니까 이게 그냥 들리는 거예요. 내 얘기라고 생각하면 이게 상상을 초월할 일인데 거기에 부양을 하는 거 다 좋은데 그럼 그 사이 성장기에 엄마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. 네. 엄마도 무슨 사정이 있었나? 아, 왜 말리지 않고 어떻게 됐어요? 그렇죠. 물론 이 따님에게도 어머니가 있었는데 이제 어머니 또한 이제 아버지의 이제 폭행에 견디다 못해서 나가셨고요. 네, 딸도 이제 15살이 되던 해 집을 나와서 어머니를 찾아간 거예요. 그래서 같이 살면서 뭐 이제 공부도 하고 검정고시에 하고 대학에도 붙고 결국에는 이제 초등학교 교사가 돼서 아들과 결혼을 해서 뭐 이렇게 시부모님 모시고 잘 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. 근데 이 나쁜 아버지가 돌아온 이유가 부양료 달라는 거잖아요. 네. 네. 그 이유가 바로 이제 아버지가 위암 수술을 좀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수입이 없다 보니까는 그렇죠. 뭐 딸에게 돈을 요구한 건데 이 딸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차상위 계층으로 인정받지를 못해서 뭐 이렇게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. 글쎄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린 겁니까? 딸에게 이제 부양료를 내려는 아버지에 대해서 재판부는 딸이 지금 뭐 직장이 있다 하더라도 친정부 시어머니 아버지도 경제적 능력이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버지가 어린 시절에 전혀 딸에게 경제적 정서 지원을 하지 않고 부양 의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. 이 아버지한테 부양료 청구는 받아들여줄 수 없다라는 걸 내렸습니다. 네. 그럼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적으로는 이런 아버지를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네요. 뭐 통상적으로 판례는 그런 부모라도 부양을 해야 된다. 뭐 이런 거예요.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 판례를 통해서는 그런데 이제 뭐 친족 간의 부양 의무가 이제 뭐 어머니 아버지가 뭐 자식을 미성년일 때 뭐 부양을 하지 않았고 뭐 도덕적으로 뭐 부양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제 부모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그런 조건은 들어가지 않는다. 뭐 이런 입장입니다. 이제 의무를 다한 부모가 떨어져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부양 의무가 소멸된다고 보지 않는다고 하니까 법이 좀 어떻게 보면 융통성이 없는 것 같기도 해요. 네, 그렇죠. 법이 정해놓은 것을 감정에 따라서 이렇게 처분할 수는 없기 때문인데요. 네. 이게 법적으로는 최소 월 10만 원 이상의 뭐 부양료가 나온다. 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10만 원 이상의 부양료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. 꼭 나온다 이건 아닌 거죠. 이게 제가 볼 때는 10만 원 이라는 게 꼭 내야 하는 것보다 그냥 최소한으로서 당신과 내가 핏줄이라는 이유 거기에 대한 지불 대가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. 저는 이번 사건은 그도 싫어. 어떻게 보면 그냥 그 부모와 자식 간의 상징성 10만 원 정도를 한다. 뭐 이런 거.